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구독자분들께 드릴 말씀도 있고 추석을 앞두고 인사도 드릴 겸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유튜브 접습니다. 뭐 은퇴 선언 이런 거 아니고요. 최근 건기남 채널 커뮤니티 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뉴스사이드 채널에 출연해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도중에 약사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잘 모른다. 마진이 높은 거 위주로 판매한다. 약국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더 좋은 것은 아니고 제품값이 비싸다. 등등을 이야기했는데요. 대한약사회에서 뉴스사이드 채널에 올라간 영상의 삭제 및 사과문 게시를 요청하였고 요청대로 조치하였습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셨을 약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댓글이나 메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기남 채널은 제조 관점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이야기와 업계의 마케팅 관행에 대해서 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제 채널을 보시는 약사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몇몇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건기남 채널을 하면서 친해진 약사분들도 계신데 이런 이슈가 생긴 것이고요. 앞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는 좀 더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벌써 봄과 여름이 지나고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기남 채널은 2019년 첫 영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50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였고요. 약 8만 6천 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이거 드세요 라고 제품을 콕 집어주는 채널이 아니고 이렇게 고르세요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건기남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 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근 영양제 리딩방 형태의 컨텐츠를 시도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남겨주시고요.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요 제가 개발에 직접 참여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고요. 현재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과 콜라보 제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빠르면 11월에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 얼굴이 들어간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간혹 올라가는 제품 협찬 영상들도 건기남이라는 이름에 먹칠할 만한 제품은요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해도 절대 광고 받지 않으니까요. 이건 그냥 광고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길고 긴 추석 연휴 앞두고 많은 계획 가지고 계실 텐데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명절 핑계로 과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죠? 건기남 구독자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명절 칼로리 커트 무적 아이템 녹각희. 시중에 수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이 출시되지만 구간이 명관, 녹차 카테킨, 가르시니아, 키토산만큼 좋은 것은 없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기름진 음식 드시거나 과식하셨을 때는 식후 녹차 카테킨, 고탄수화물 음식 드실 때는 식전 가르시니아, 기름 덩어리 음식을 드실 때는 드시기 직전이나 직후에 키토산, 이 세 가지 다 챙기시면 명절 때 살 절대 안 찝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체한 느낌이 들 때,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소화효소, 인스타에서 파는 효소 제품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소화효소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10월에 더 알찬 콘텐츠로 인사드릴게요. 해피 추석 건기남이었습니다.